야, 여기가 돈텔파파 띠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디플라입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왜 또 고깃집에 왔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또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 돈텔파파의 고깃집 요 협찬을 제가 또 받게 됐습니다.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여기 돈텔파파 본점이고요, 오픈 11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브레이크타임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주차장 이렇게 1층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특별한 점이 뭐냐면요, 자, 이렇게 주차장에서 바로 이렇게 2층으로 연결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아우, 저 이런 데는 처음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편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바깥에 주차장 안쪽 주차장까지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100시간 좋은 숙성 3스텝스 시크릿이라고 스텝 1, 2, 3 나와있죠. 72시간 1차 좋은 발효 숙성, 이제 28시간 2차 발효 숙성, 총 100시간, 총 3단계의 100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위에 가보시면은 아시겠는데 넓은 홀하고 프라이빗한 룸이 따로 있습니다. 이 한 개당 거의 한 50명씩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요, 회식, 뭐 모임 이런 장소로 하기에도 딱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단체석 완비도 이렇게 예약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그 다음 점심 특선 또 1인분 만원 이렇게 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쇠 불고기, 된장찌개 또는 김치찌개, 그래서 2인분 이상 주문 가능하니까 점심때도 여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이 반찬이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요거 재래기, 계란찜, 상추, 깻잎, 김치, 장아찌 해서 총 5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소금, 장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소스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이거 태블릿 PC가 지금 테이블마다 이게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직원을 부르지 않고 아주 편하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예, 누구한테 뭘 물어볼 필요도 없이 굉장히 간결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류 음료 지금 카스부터 여기 옆에 보면 와인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히 완벽한 조합으로 고기와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시켰으니까 주문 확정 그대로 하면 되겠지. 우리가 시킨 거 A세트 카스 콜라 할라산 총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초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쪽에 앞에 가서 키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원산지 보시면 전부 국내산입니다. 모든 게 완벽한 국내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보시면은 이제 오픈 키친으로 돼 있어가지고 초벌하는 거나 이제 직접 고기 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픈된 키친에서 이렇게 고기 만드시는 거는 저는 처음 보거든요. 그 정도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죠.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돈텔파파입니다. 자, 괴게 소주지. 삼겹살에 소주죠. 그렇지. 나는 소맥. 소맥 말아드릴까요? 예. 짠. 또 잘 잡아라. 자, 우리의 솔로를 위하여. 위하여. 숯도 다르다. 뭔가 삼겹살, 목살, 삼겹살, 이제 여기에 돈텔파파 A세트, 그리고 지금 여기 고기 위에 보면 파인애플 있죠. 이게 멸미 이거 구우면 맛있어요. 아, 씨, 맛있겠네. 기름기가 많이, 목살, 이게 목살이고. 오, 자, 이게 초벌이 이미 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구워서 먹어도 됩니다. 왠지 바로 먹어도 될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자, 고기를 건배. 건배. 치얼스. 치얼스. 소스가 이거 보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야채, 뭐 김치도 있고, 예, 요 재료까지 같이 해서 먹으면 마음대로 입맛대로 골라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인애플도 있거든요. 요거까지 같이 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100% 아까 국내산 암태지만 사용한다 했잖아요. 이 3단계를 시크릿 단계에서 이 총 100시간에 저온 숙성을 거친 이 초벌된 결과가 바로 이 맛있는 국내산 암태지 고기입니다. 다들 맛이가 있나? 맛있나? 맛있네요. 맛이가 좋아요. 맛이가 좋아요. 육즙도 살아있어요.
잡내도 안 나고. 아니, 어, 그렇지. 잡내가 진짜 안 나네, 보니까. 뭐, 시키려면 지금 시켜야 된다. 그렇지. 15분! 15분! 자,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주문해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그렇지. 지금, 이제 이거 다 먹으면 안 돼. 이 흐름이 끊기면 안 되거든. 이 태블릿 보시면 지금 이렇게 세트도 돼 있고, 이렇게 단품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는데, 점심 특선에 보면은 이게 11시부터 3시까지 팔아요. 김치찌개, 속세불구이 추가되고 된장찌개까지 따로 이래 메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도 단품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황정 두 개, 도사 한 개. 어. 다른 건요? 그 정도? 오케이. 식사는 다 하십니까? 고기 먹어. 고기 먹어보고 합시다. 추가로 시켰습니다. 황정사 2인분, 목살 1인분. 자, 요거 파인애플 아까 제가 별미라고 했잖아요. 네, 요렇게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지금 이 명이나무라고 이제 재료기도 리필이 됐잖아요. 여기 보면은 직원 호출에 다 있어요. 종류가 다 있어요. 그래서 김치 추가, 숯배기, 뭐 마늘 추가 다 하면 됩니다. 일단 직원 호출 눌러서 필요한 거 다 말씀하시면 돼요. 친절하고 굉장히 잘해주십니다. 여러분, 돼지 껍데기요, 돼지 껍데기. 고기 마지막에 먹는 최고의 음식, 돼지 껍데기. 지금 시킬까? 고기 조금 먹을래. 남았을 때 곁들임으로 먹어봐야 되니까. 그렇지. 찬성합니다. 예. 찬성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식사 메뉴 이렇게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말이국수, 김치칼국수, 볶음밥, 짜파게티 이렇게 다양하게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기랑 김치말이국수 이렇게 먹기로 했습니다. 돼지 껍데기 마무리지. 야, 씨, 맛있겠다. 이거 그냥 먹으면 돼요. 맛 좋은 거는 피부에. 어, 쫀득쫀득해. 와. 오, 얼음. 맛있겠다. 일단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시원할 것 같거든요. 백맨 국수인데?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게요. 냉면 육수다. 사르르미 들어갈 수 있어. 아, 맛있어. 면발이 일단 쫄깃하고 이 냉면 육수가 들어갈 수 있어. 김치랑 어우러지니까. 아, 최고의 국수입니다. 여기에 또 별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왔다 왔다. 자, 이제 다 먹었으니 나갑시다. 맛있게 먹었습니까? 예, 그냥 박살을 낸 것 같은데. 일단 계산하고 나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델파파 100% 국내산 암태지 전문점 월성 본점에서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벌 그리고 숯불 직화로 직접 구워서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 오픈 키친에서 보는 재미 또한 또 먹는 재미까지 같이 아우러지니까 이 숙성 돼지가 이렇게 잡내도 없고 맛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저는 그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 세트가 정말 조합이 정말 잘 어우러져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호불 없이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곳 같습니다. 좋은 곳에 이런 좋은 음식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그런 영상이 됐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델파파 여기 월성 본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서 정말 맛있게 고기 잘 먹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히바 티플라였습니다.